안녕하세요. 뉴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웃음가스라고 불리우는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맞춤법이거든요. 질소가스를 가지고 이제 흡입을 하면 기분이 약간 술 먹은 것처럼 돼요.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고 기분이 약간 좋아집니다. 그리고 툭치면 자꾸 웃음이 나고 해서 웃음가스라는 별명이 붙었죠. 저희가 소화 치과에서 사실 쓰는 거에서 기인해서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치과 치료를 잘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시면 이제 코에 이렇게 하고 그럼 애들이 잠잠해집니다. 모발이식 수술할 때나 그럴 때도 환자분들이 좀 진정하시는 작용에서 저희가 물론 약물로도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만 하셔도 좀 기분이 좋아지셔서 좀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음가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랑 저희 직원들이 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실험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가스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나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세팅을 했고요. 관통에서 이제 질소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다들 얼마만 됐어요? 다른 분들은 1분. 1분? 1분 걸려요? 해봤어요? 전 안 해봤고 한국 때 했는데 좀 맵다는 느낌? 근데 오늘 아까 하신 분도 매운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코로에서 그런가 보다? 코로 뭐가 들어오니까 어 맞다. 약간 쉬운 것처럼 돼요. 약간 이렇게 약간 업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지금 여기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해볼게. 이게 훨씬 더 그거 할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엎드려 계실 때 이 호수가 여기가 다 여기가 아프겠네요. 네. 여기가 아프겠네. 네. 이게 효과적인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더 멋있는데요, 그리고 나 지금 슬로우 비디오 같아요, 되게. 와 이거 제가 질소가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짱이에요. 해볼게. 코로 숨겨. 이거 소화마취 할 때 하는 거거든. 근데 기분이 별로니? 아니 기분 괜찮네. 술 먹은 거지 같이. 약간 소주 한 너는 갑자기 막 들킨 거 같은 느낌이. 한 두 병? 한 세 병? 두 병. 두 병. 아 기분 너무 좋다. 오징어도 오징어 있어? 조여졌네. 반대. 어 머리가 폈어. 오 옷을 찬 것 같아. 오 입으로 할 때보다 훨씬 세다 이게. 근데 입으로 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다. 저희가 이제 안전한 상황에서 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지 그냥 하시면 마약 풍선? 뭐 그래갖고 그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흡입을 할 때 고압의 산소도 같이 들어가요, 질소하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저희가 흡입을 하는데 질소만 넣은 이 풍선 같은 걸 흡입하면 산소 포화도라고 하죠. 그게 떨어지면 이제 호흡이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또 혹시 오해하셔서 이 질소가스나 이거 어디서 맡아봐야겠다 또는 이 마약 풍선 해봐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